오늘은 이호석의 주력 종목 신한금융투자 서면 PWM 라운지 이호석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 종목도 공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의 주력 종목은 인텔리안테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 항공우주, 세트렉 아이입니다. 네, 우주 항공 쪽에 좀 관심을 보여주셨는데 설명 더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인텔리안테크입니다. 인텔리안테크는 저궤동 위성통신용 안테나를 만들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우주 항공 관련주로서 시장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우선 이와 관련해서 이제 4분기부터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분기에 매출액이 한 409억, 영업이 32억으로 전년 대비했을 때 흑자 전환하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분기 기준으로 최대 매출액을 달성을 했는데 3분기부터 이제 처음 발생했던 원해태양 저궤도 안테나 매출이 이제 큰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11월 23일에 866억 규모의 원해태양 이제 B2B 이제 안테나 수주 계약을 맺었거든요. 2019년 말에 이제 첫 계약 맺었던 거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누적되어 있는 수주 잔고만 약 770억 원 정도 증가를 한 상황이고요. 계약 규모뿐만 아니라 이제 계약 기간도 좀 단축이 됐습니다. 2023년까지로 단축이 되었는데 2023년 1월까지 단축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 계약 기간이 단축된 만큼 2022년도에 전부 다 이제 실적으로 잡힐 확률이 높아졌거든요. 매출 인식이 된다라고 하면 2022년 내년도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보이고요. 금액으로 치면 한 980억 정도만 저궤도 이제 위성 안테나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B2B만 있는 것이 아니라 B2C도 남았다는 건데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매출이 발생할 것인데 올해 3월에 추주했던 부분이 한 820억 정도 되고요. 원앱이 이제 B2C 저궤도 위성 서비스 자체를 조금 서비스가 연기가 됐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2022년에는 시작을 하게 될 것이고 뭐 미국의 AT&T라든지 뭐 사우디, 뭐 파키스탄, 호주와 같은 통신 회사들하고 현재 협업을 하고 있고 MOU를 체결하고 협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텔리안테크 또한 이제 매출이 증대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한국항공우주인데요. 아시다시피 한국항공우주는 올해 이제 뭐 다양한 내용들이 있었지만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와 관련된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멘텀은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인데요. 내년에 이제 5월 그리고 12월에 뭐 2차, 3차 시험 발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 이러한 모멘텀이 있다는 것은 우주 항공우주에 대한 관심을 꾸준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한국 항공우주 같은 경우에 이러한 모멘텀을 제외하더라도 실적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플러스되는 요소가 많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선 4분기의 영업이익이 이제 563억이거든요. 전년 대비 흑자 전환할 것으로 보이고요. 증권사에서 이제 추정하는 예상 실적을 컨센서스라고 부르는데 증권사 추정 예상 실적을 한 46% 정도 상회하는 영업이익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상보다도 실적이 더 잘 나온다는 것이고요. 이제 2022년도에도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되는데 영업이익이 이제 2022년도보다 이제 2023년도가 더 기대가 됩니다. 영업이익이 4,843억 정도 나오고요. 전년 대비해서 140% 늘어나는 큰 폭의 이제 영업이익 성장이 기대가 되거든요.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태국 등에서 받았던 2021년 올해 받았던 수주가 2023년에 이제 매출이 인식이 되는 것인데요. 결국에 정리해 보자면 안정적인 실적으로 이제 성장을 이뤄가는 가운데 우유라는 이제 누리호라는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항공우주 또한 뭐 그 인텔리안테크보다도 조금 더 긴 관점으로도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